네. 지금 보시는 방은, 지금 나온 방은 아니고요. 영상은 제가 1월 달에 찍었던 영상인데, 요 방의 바로 위에 층에 나왔다고 합니다. 크기나 구조 똑같은 투룸이고요. 투룸 중에서 제가 이거만큼 좋은 거를 사실 못 봤어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 가격이 일단은 풀옵션입니다.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에어컨 풀옵션이고, 오래된 집 투룸도 거실이 좀 있으면은 1,070인데 이 집은 딱 봐도 깔끔하죠? 2년밖에 안된 투룸입니다. 2년밖에 안된 투룸인데 1,070이에요. 관리비는 따로 7만 원에 인터넷이랑 뭐 수도랑 포함돼 있고 전기 가스만 따로입니다. 뭐 아쉽게 지금 주차 자리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역에서 걸어서 10분 안쪽으로 신축급 투룸 중에서 이거 이상 좋은 걸못 봤어요. 1,070으로 있기는 있는데, 거실이 거의 작은 투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걸 보고, 이게 또 나가면, 1,070으로 신축급 이런 투룸은 정말 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서, 둬서 운 좋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70 투룸 중에서는 아주 상위권입니다. 이사는 6월 20일 전에, 뭐 아무 때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강추하는 투룸이에요.